테슬라의 3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테슬라 주가는 발표 직후에 시간 외 거래에서 5% 넘게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현대차를 비롯해 전기차 매출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번 네. 테슬라의 급락,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충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왜 기존에 이제 테슬라 영향으로서 미리 반영, 선반영해서 분위기 좋을 거라는 선반영으로 인해서 조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나 등등등등 대표적인 코스닥 종목들이 너무 고가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그 프리미엄 받은 거를 다시 뱉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당분간 힘을 못 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쪽 외에 다른 쪽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약 한 80% 정도는 상장사 80% 정도는 지금부터는 우상향을 틀고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내년까지 내년 2분기까지는 최하 상승 요인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적극적으로 투자할 시기지 지금 움츠려 있을 시장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1,400원대에서 지속적으로 놀고 있는데 갖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저는 익절하고 나오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자동차 시장에서 지금 GM이 미국 GM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GM에서 공장을 지금 증설을 하고 매출 확대를 하기 위해서 50만 대 증가를 하겠다는 거는 미리 앞으로 내년 시황이 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대만의 TSMC 반도체 네. 회사로 뭐 삼성을 좀 이번에 앞지른 3분기에 앞지른 부분이 있다. 그래서 호재를 잃었던 대만 TSMC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도 일본에 지금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겠다는 그런 지금 발표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대기업들의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또 삼성전자 또한 공장을 증설하는데 축소를 안 하겠다. 계속 지속적으로 증설하는데 평택 공장에 이런 데 가동을 멈추지 않겠다.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는 미래 지향적으로 미래가 밝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시황은 지금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